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현재 마곡 수명산 파크 일 단지 삼십이 평이랑, 네, 가양동 한강 아파트 삼십일 평 중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둘 중에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을지가 궁금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일단 목적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실 거주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 거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마곡이라서요. 아, 직장이 마곡이세요? 네. 음, 자, 그런데 이둘 중에 뭐가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강서구 이 마곡수명 어, 마곡수명산파크 일단지와 또 가양동의 한강타운 아파트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이둘 네. 중에서 뭐가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마곡 수명산 파크는 5호선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마곡역이나 발산역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위에가 마곡 지금 업무지구예요. 네. 어뭐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고요. 네. 마곡 이 시장이다 하니까 아주 편의상 편의시설이 좋아 보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타운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강서구 한강타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죠. 한강변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9호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9호선 네. 이용할 수가 있고, 지하철 노선으로만 따지면 5호선보다는 9호선이 좀더 좋죠. 아무래도 네. 9호선은 황금 라인 노선이라 그래가지고, 한강면 아래쪽으로만 다니는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도심적인 여의도나 여, 광화문을 한 번에 갈수 있는 지하역인데, 둘다 좋은 역입니다. 뭐, 둘다 지하철을 끼고 있고, 역세권으로 본다면 비슷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직주근접도 비슷하고요. 둘중뭐 어느 것을 매수하셔도 저는 어 가격 상승 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아파트가 어딘지 내가 추구한 아파트가 어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잖아요. 자, 네. 마곡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마곡이라는 업무지구가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인 LG나 이제 코오롱 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어, 연관성이 있는 어, 기업들 회사들 역시도 많이 아직까지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도 가시면 아직까지 고, 많은 지역들이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총 직장인이 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15만 명이 지금 여기서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변에 보면 이 마곡 엠벨리들이 이렇게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수명산 파크 쪽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이때 뭐 우리. 어, 현대 아파트라든지 가양동 아파트일 때 그리고 가양동 주공 아파트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둔촌 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앞으로 직장이 더 들어왔을 때이 아파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 아파트들 특히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그 이유는 일단 마곡이 직장이면 마곡에서도 고소득자가 있을 거고 이제 중간 정도 소득자 분들도 있을 거고 저소득자 분도 같이 일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을 먼저 거주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신축 아파트를 원할 겁니다. 깨끗한 아파트 자녀들의 거주 환경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구축 아파트일지 몰라도 앞으로 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저는 여기 한강변에 한강타운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마곡수명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몇 어, 년, 한 20년 정도, 십몇 년 지금 됐을 겁니다. 네. 10, 한 10년 중반 정도, 15년, 16년 차 아파트가 되는데 네, 현재 어,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됐어요, 여기는. 우리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강타운이. 네.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긴 하는데, 여기 장점이 있어요. 일단 뭐 구호순이라는 이제 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 단지들 몇 개가 우리가 지금 정말 로망이라고 하는 한강 뷰가 나오는 앞 단지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 시청자님이 실거주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곡 수명산 파크 지금 1단지에 어, 한 16년 차된 아파트, 16년 차도 상당히 깨끗한 아파트죠. 네.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 하고요. 그리고 30년은 됐지만 우리가 30년 된 아파트들 이제 실내 이제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리모델링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돼요. 그리고 30평이면 100만 원에서 30평이면 한 3천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하면 정말 그냥 들어가면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예요? 안에는 실내는 네. 거기다가 한강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거주하는데 앞으로 5년을 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이게 구축 아파트는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어 여기는 지금 우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앞에 이제 CJ 부지가 있어요. CJ 부지가. 네. 이 CJ 부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조만간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땅 규모가 우리 어, 강남 삼성동 보면 코엑스가 있잖아요. 네. 이제 코엑스의 땅의 규모에 거의 1.5배라고 합니다. 1.5배의 땅에 지금 우리 집 바로 앞에 단지 앞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들어왔을 경우에 가치 상승과 우리 아파트가 한강변에 리모델링 재건축될 때 가치 상승 충분히 더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와곡수명산 파크보다는 아, 우리, 한강타운,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실거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